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랜텔러 4 백이성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요게 참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해서 지금 5월 11일 2019년 5월 11일 정오 현재 1211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구독자 수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구독해 주신 또 시청 시간을 무려 160만 분이나 뭐 기준 시청 시간 24만 분의 5배가 아니라 거의 7배를 뛰어넘는 엄청난 시청 시간 수와 조회수는 7만 회에 불과합니다만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약 25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청 지속 시간을 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방송 한번 타지 못하고 또 인가받은 기관에서 뭐 정식으로 이렇게 강의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저기 노량진이나 이런데 공무원 학원에서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광명시 공직자 청렴교육이라는 기관, 그리고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라고 하는 기관, 그리고 청년들의 공부 모임인 서초대학교, 신촌대학교, 다준다연구소,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감성스토리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관들이 아주 뭐 대중적으로 유명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사도세자와 영조라는 컨텐츠가요 오늘로써 2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순신과 오리 이원익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가 또 15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 강사로서 또 리더십 강사로서 얼마나 이것이 고마운지 1월 1일에 제가 처음 방송을 끊었고 다시 1월 4일에 첫 방송을 올렸고요. 지금 한 4월 15일부터 이게 구독자가 150명을 넘고 200명을 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달려오는 약 17일간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무리 이 백이성 강사의 그 강의를 발표할 곳이 없었지만 유튜브라고 하는 곳이 저를 이렇게 장소나 이런 거에 구애됨 없이 많은 분들이 정말 봐주심으로써 참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도움 주신 감성스토리 교육원의 김윤정 원장님, 그리고 다준다연구소, 신촌대학교, 서초대학교 모든 관계자들, 그리고 이 편집을 도맡아 하고 있는 우리 황은경 작가, 모든 사람들에게 또 뭐니뭐니 해도 개인 방송의 편집과 썸네일을 담당하는 우리 와이프, 전부 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감성스토리 교육원에서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를 원래 작년 4월까지만 하고 1년간 중단됐었습니다. 사실 뭐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올해 3월부터 갑자기 이게 확 뜨기 시작해가지고 4월부터 해서 재방송까지 떴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백이성 강사를 쳐보시면 수많은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조회수도 높고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구독자분들, 더욱더 많은 좋은 강연, 더욱더 많은 좋은 시청자분들께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리뷰도 하고요. 사극 리뷰도 하고요. 역사에 관련된 날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각종 단체에서의 그런 역사 강연이 있으면 제가 능력이 허락하는 안에서는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연 장면들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도 로스차일드라든지 공상희의 오병감이라든지 그리고 록펠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조회수와 함께 좋아요 추천수가 거의 200에 육박하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제가 얻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100명이 넘었을 때 인사드린 만큼 또 1200명이 넘어서 여러분께 인사드린 만큼 앞으로 커뮤니티 탭이 열리면 더욱더 많은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 인사는 또 다음번에 의미 있는 구독자 수가 돌파됐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방문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브랜텔러포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